일본도 단순히 학자는 복수 방법이나 대비한 얘기죠. 질문자는 그냥 합니다. 복수는 해줘도 돼요. 이기면 하나 둘째 싶으면 됩니다. 그대지입을 하면은 글자 읽기, 요약, 수는 거기보다 읽기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오히려 읽기, 흥미, 공기 등이 필요한데 이게 다 목적별에서 읽기 요소들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읽기 기능과 오히려 읽기, 흥미, 공기가 전부 다 읽기 요소에 포함되죠. 이 문제 나왔습니다. 정도면 10과도 뻔한 얘기죠. 마치 어휘력이 좋으면 복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해서 계속 상호적이라는 얘기 아니면 여기니까 그런 보완하는 관계다. 이 말이죠. 그리고 3번단 그게 바로 뭐다? 매치 효과다 나왔고요. 3번단 문제가 있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왜? 개인마다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 그 다음 또 뭐한대요? 상관이 영향을 미친다. 5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글 전체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문학 질문 아닙니까? 속도가 몇 개 읽었습니다. 대부분상 대체로 요 질문을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도 속도제도 좀 2분 이내로 나옵니다. 시간 항상 제가면서 기만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시간 그래가지고 1번부터 3번 유형 있죠. 이거 이것도 많이 풀어보세요. 찾아보러 갈게. 이건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번부터 17번까지 독서 질문은 질문을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질문 하나라도 분석하는 학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평상시 공부를 분석하면서 요 1번부터 3번을 살짝 풀듯이 많은 유형들 앞으로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 풀면서 나중에 문제 풀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선지 2번부터 선지 5번까지 어디 있는지 안 했어도 되죠. 이거는 3문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3문단에 5문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옵니다. 너무 쉬워요. 적절한 것이죠. 했더니 어휘력 수준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 했잖아요.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죠. 자꾸 5번이죠. 적절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틀려서 하지 말고 그냥 데코레이션이라고 했죠. 내가 적절한 걸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가 맞는 거고 하나가 틀린 걸 했고도 하나 문제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틀린 것이고요. 간혹가다가 없는 게 답이라 했죠. 적절한 것은 말 그대로 나머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나머지 4개는 데코레이션 확인 것 엉뚱한 얘기입니다. 논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선택지 하나를 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장식물로 두었던 것. 이해됐죠? 적절하면서 사는 데다니. 그 다음 또 봅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아닙니까? 보기가 중요한 아닙니까? 보기가 관점 어디가 둘 다 꺼집니까? 공동체 상호작용 점진적 연말이죠. 맞죠? 바로 넣어줘. 잘 적어. 그거 알겠죠?
안 했습니다. 그냥 화작 그듯이 끝내고요. 이번도 이것도, 이번 드리는 것도 이거는 사실은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지죠. 아, 어떻게 분대했는지, 화학을 읽고 화학을 관련을 다 풀어내기. 대체로 제 경험인데요. 나들이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럼 요새 나들 읽고 나들 관련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과학을. 저는 그냥 안 들여버리기 때문에 과학을 읽고 풀겠습니다. 이 문단 이렇게 하면서 과제가 뭔가를 챙기는 거죠. 뭘까 하죠? 참, 했고요. 아, 과제가 뭡니까? 배워 넘어내요. 그죠? 이거의 과제는 육가의 사상. 육가의 사상은 했지만 이해했죠. 장점하고 뭐가 단점이 나오죠. 마지막 문장은 일단은 난 짧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도움 됩니다. 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죠. 그러니까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유통성으로 사상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다. 육가 사상의 택시 뭡니까? 유통성입니다. 맞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두 개를 맞췄죠. 그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거네, 그죠? 그 다음에, 아, 군주의 정치에 따라 선정이 지능하고, 어쨌거나, 뭐다? 공화국의 사상이다. 이거는 두 개. 맞지? 전투 전국 시대 혼란을 종식한 분단 아니에요? 분석인들은 진시황이었잖아요. 진왕전은 이대로 끝났죠. 그렇죠? 이 진은 공성계기를 발행하여 사상 통제를 했다는 기도는. 하늘이 되고 기도합니다. 당시 걸렸다 했던 이사 진시황의 오른편에 서였어.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헛된 말이고 역사 지식은 한국은 다 부정하고 있는 분서 경계했다. 이 분서에서 책을 불태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 그 책은 역사 지식과 학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그렇다면 분자가 있었다. 분자는 전국 시대네요. 그다음 문학발에 신 있었죠. 신때 이때 분서 경류를 했다는 얘기죠. 신나가 사람이 하거든요. 자, 일단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종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이때 순재는 순자는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비판적 수용을 갖고 종합이라는 걸 했다는 얘기죠. 역대로 없어졌고요. 이에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첫째, 신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거는 힘의 지배죠. 그러니까 힘의 지배는 어느 나라나 지금 분단 아닙니까? 그 개념으로 제도를 극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거의 과제 있는 거다. 육가 사상이다. 아, 그래서 이런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필만 안 해도 돼요. 제가 경감 편단 했잖아.
안정적 정치 방안을 제시하는 게 이게 바로 전부 다 유가사상입니다. 맞지? 그것도 이미 압니다. 안정적 정치 방안이 뭐였습니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선명히 결정되고 인의 의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안정적인 정치 방안이죠. 이미 핵심은 뭡니까? 인의죠. 맞죠? 이런 문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문단 됐나? 이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 보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똑똑함이 이렇게 파악이 된 거다. 자, 이렇게 아마 됐을 겁니다. 지금 정리한다면 지는 지금 뭐다? 힘이죠. 그리고 역사 지식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시당했죠. 육가는 이렇게 중간비치했던 요거 했던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그러니까 이 육가는 순자의 학문을 대성했죠. 이때 안정되었던 게 맞죠? 요렇게 개선되었다는 얘기. 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네. 그러나, 배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는 당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한고조 아닙니까? 한고조의 치국 대책 요구에 대해 신어라는 책을 저술해서 국가의 신을. 나그는 조선시대 글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선은 쿠데타에 의해서 종전합니다. 조선의 가장 큰 목적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선명이라는 걸 알 겁니다. 아까 육하사상으로 보면은요,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선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위의 실현을 강조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 다음 방금 읽었던 게 한고조의 치국 대책 요구에 불응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역사서는 정치권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맞죠?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봐라.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일본에 중요한 게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다 했죠. 그래서 처음 나오죠. 진의 단명 원인.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그걸 지적했고, 신의 사상 통제가 나한테 해. 그걸 그만하면서 한고조에게 지식방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나라 시대 때는 거의 폐기되다시피 한 뭐가 역사 지식인데 전면했던 거죠. 아까 읽었던 내용 맞죠? 그냥 머릿속에 좀 읽어도 그냥 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문계의 글들은 글을 다 읽고 난 뒤에도 머릿속에 줄거리라도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글들이 많습니다. 과학계의 글들은 다 그럽니다. 이기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통변을 제시해봅니다. 나중에 풀어봅니다. 통문이 나오고요. 통변이 나오죠. 통문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인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중요한 말이지. 하셨던 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단 읽으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렇다면 인이는 뭐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이랍니다. 통물이 뭐냐면은 천하의 모든 일이 다 포괄되네요. 통하고요. 통일되었다는 얘기. 통변은 뭐다?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기존 규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옵니다.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제안했다. 여기서 벌써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이 사람의 단점은 뭐였어?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방금 읽었던 거 있죠. 뭐하고 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힘이라는 단어하고 왕도라는 단어는 어울리죠. 맞죠? 중국 철학자 법가라고 알죠? 제도와 법.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서양 같은 데는 군주로. 어떻게나 지금. 그래서 왕의 권력, 정치자의 권력, 이걸 힘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왕도 정치는 덕으로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부딪히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다르네요. 그래서 인여의 시련을 위해서는 유교의 능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신뢰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충 설명이 되겠죠. 이 부분 갑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즉, 육가사상의 본바탕은 뭐다? 인의라든가 유교입니다. 이것을 보자. 유교가 인의죠, 지금요. 이걸 본바탕에 두고 다른 것을 막 수용했지. 1문단에 아까 전국시대의 순자가 뭐였노? 전국시대 순자는 읽어봐. 1문단의 네 번째 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호소하여 통합한 물의 표를 보여줬다랬지. 2문단에서 이 육가는 순자의 학문을 재생했다 했잖아. 이 말을 했지. 그래서 육가는 그 바탕에 뭐를 바탕으로 두고 유교의 인의 사상을 바탕에 두고 다른 것들을 막 수용했다는 얘기지. 과도하게 수용했다는 얘기 아니겠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 잠깐만. 이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유교를 보충 설명했지. 그 중심으로 뭐를 끌어당겼어? 고가의 부위와 법과의 권세를 내줍니다. 이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가의 부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라는 얘기. 법가의 권세는 법이라든가 강력한 어떤 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니까 도가의 무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고 법과의 권세는 법으로 그걸 갖다 하지 말고 해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어디 다르죠? 그에게 무인은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평온한 통치교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의 임명을 위해 정치 권력 안정을 도모하는 방역시 지능을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1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잘 읽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 자, 4번째 바로 갑니다. 다락을 봅니다. 1번 보세요. 다락은 한 나라에서 시대 상황과 사상이 세계 반영된 양상. 맞아. 중요한 건 맞지? 맞네. 2번 봅니다. 다락은 이 지배 개척을 설명하고 있으니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다락은
동일한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언제 시대였습니까? 한나라 초기잖아요. 그죠? 아직 그 전에 쓰인 것은 순삭되어 있고, 예전에. 그 시대에 결론왔었죠? 동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학문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에 대한 보편성을 할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답은 또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1번 보세요. 다시 제 강의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보고 1번이 이 글이 있는 거 아니죠? 맞잖아. 당시 한국어대의 통치 이념과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얘가 책을 저술했잖아요. 그죠? 1번입니다. 4번도 억지로 따지면 맞는 설명이지만 2번, 3번은 X거든요. 5번요. 국가 주도로 이거 맞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을 많이 읽었거든요. 과연 이 글의 목적이 주체별로 관심 분야 차이를 얘기하고 있겠는가? 맞죠? 아니다 이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선택지 1번. 과학을만 읽었지만 과학의 지필 목적은 시대 상황과 사상의 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본 거죠. 현재 과학이 예대나 지금? 그러니까 1번의 가능성이 99.9% 되죠. 적절한 거죠. 그 다음입니다. 과학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걸 봐요. 1번, 5번. 시대의 권력장 이상 역사지식 방문을 맞추고 1번 달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여러 사상 맞추려고 이것도 다 1번 달이 있는 거죠. 시평계랑 시평계랑 연결청각 모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아까 뭐였나? 통문이죠. 통문이 왜 넣었다면 자연의 위치에 따라 하나의 모든 일을 보강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대신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통변이죠. 한방에 맞는 조치였지. 역사 변화를 통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의잖아요. 인의는 기억과 이연이 정치 현실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게 도가하고 뭐다? 법가였지.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일본어 쓴 거예요, 오늘. 자, 선택지 1번. 번째란 것 같습니다.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각 말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이란 말씀 안 되죠? 통이라 했는데. 모든 것을 보관한다. 뭔가 안 통하는 게 있는가? 이어는 도가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뛰고 틀렸죠. 아까 중심의 이유는 뭐였나? 유교였잖아. 맞죠? 이것은 현명한 신앙의 인용과 음한한 것 아니죠? 아까 읽었습니다, 이것도. 14번, 그냥. 그냥 한숨 치죠? 현지 1, 3, 4, 3번이 1편에도 안 봐도 4번 보는 순간 답이죠, 그냥. 맞지? 5번은 힘으로 걸렸던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다 4번 했고요. 그 다음 또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7번 할까요? 6번입니다. 옛 국가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밝혔다 했지. 맞죠?
그거를 자산지수로 삼았을 거 아니가? 간단적으로 자산지수이죠. 기업은 유가하고 관련되죠.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이 있었다고 했죠. 마치 옛 따라서 니은 죽었다 깨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옛 국가에 드러나는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옛 국가가 어딥니까? 어디 진단하죠? 옛날에서는 뭐 했나? 학문 무시했고 역사 지식도 무시했지. 전자도 무시해버린 거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를 유기했다 통치하는 이것도 유가죠. 그래서 티귿이거나 티귿이거나 티귿인데 일단 티귿 따는 게 없죠. 현재 1번 아니면은 현재 4번이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 갑니다. 8번. 풀 수 있는 그 아주 현대에 내가 과학을 가지고 과학을만 봅니다. 기억 보세요. 대부분 옛날 일의 형태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리를 살피지 않는다 했습니다. 육가는 옛 일의 형태를 논했나? 논했지? 육가는 진나라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따졌잖아요. 하지만 진리를 분명히 한 후에요. 그러니까 육가 또한 뭐했노?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했잖아요. 자, 기억했습니까? 현재 1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육가가 선 신의 제시된 진의 물건의 지적은 맞죠? 1번 맞는 건 확실하죠? 2번은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이연갑니다. 고급의 동방은 현실의 객관적 형태인 해가지고 자, 이연을 읽게 앞서서 이연과 관련된 것은 선지 3번의 칭평조란 말이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책은 신학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만 봅니다. 그의 본체는 정치에 있지만 그것의 쓰임은 역사서의 단계이다. 자, 보세요. 육가는 학문도 중요시했고 역사지식도 중요시했지. 옛날에 때 이걸 다 버렸잖아요. 그죠? 역사를 하는 이유는 권선지각 때문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티거스의 관점에 따르면 신의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진은 악이고 맞지? 4번 맞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과거로 풀 수 있는 것 다 풀었습니다. 1번, 4번이 확실히 맞는 것도 이해했죠? 이제 나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문단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적 절차는 고려 연막의 필연성과 화제는 뭡니까? 조선 초기의 고려 관련 역사적 편찬이 이거에 관계돼요.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어요. 벌써 이해했네요. 알다시피 전쟁 친 것도 아니고 맞죠? 고려는 뭐할 수밖에 없었고 남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뭐할 수밖에 없었나? 건국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당시의 선명이었죠. 그때 주장한 것. 우리 국어 쪽에는 여러분들 용교청과의 가해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아주 쉽게 보이잖아요. 현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는 나쁘고 조선은 플러스 되는지 합의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더 뛰어남을 설정하고 그래서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 필로의 명으로 고려간에 저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편찬되었지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태종이 고려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네요. 이후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다는 주장했었고 유기족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 뭐하다 법체 쓰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뭐에 대한 겁니까 이제? 이걸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지 그냥 같이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고 이게 세종 때까지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세종은 그 뒤에 문종대에 있는 세종 태세 문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문종 다음이 세종이죠. 맞죠? 알지. 세종 타기 문종이죠. 세종의 큰아들이었네, 그죠? 병자같은 큰아들은. 자, 이제 문종대에 들어서 해서 이제 뭐다? 이거는 시간별로 지금 이제 여전히 서술되고 있죠? 자, 이때 뭐다? 고려사 편찬이 선결. 고려사가 방금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전임금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이분 또 뭐다? 경서와 역사서를 강조했네요. 이거는 누구랑 동일이다 지금? 육가하고 동일하죠? 사람들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육가하고 동일하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아까 본게 나왔던 거예요. 시평연합의 편찬을 명예했고 시평연합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시평연합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네요. 정리 과정에서 수사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 통감 강국에 따라 역대 국가들을 정통과 비전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형식 측면에서는 방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평요람하고 자칭 통감 방목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죠. 이거 뭡니까? 비교 계속 패턴 아닙니까? 맞죠? 했더니 자칭 통감 방목은 공통점은 전통하고 뭐로 나눈 거다? 비전통으로 나눈 건데 차이점은 뭐다? 방목체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역사 편찬하는 너희들 문체가 뭐 있습니까? 그 편면 제일 먼저 들어간다. 시대별로 쓰는 게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시대별로 쓰는 것보다도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쓰는 게 있지.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쓴 거건 아니면 스토리가 나와. 장군 신화가 있다는 게. 맞지? 그래서 삼국유사는 스토리별로 실려있지. 이게, 그러나 삼국사기는 시대별로 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어떻게 되어있겠어요? 시대별로 되어있겠지. 맞지? 그래, 시대별로 돼 있는 것에서 감목체가 있거든요. 시대별로 하는데, 감은 크다는 뜻이고, 별이 감자고, 목은 목차를 얘기하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계. 혹시 이거, 뭡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혹시 뭐죠? 생물학을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제일 높은 게 계. 제일 밑에가 종. 종 위에가 속. 과, 목. 자, 이제 여기. 목이 있죠? 목은 네 번째이고, 강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큰 줄거리는 강이고, 그 밑에 구체적 내용이 이제, 내용이 목이란 얘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강목체다. 이런 게 쉬운 문제 나오면 목이 나오겠죠. 차이점만 정리합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는 달리, 자, 이것도 차이점이죠. 그에 따라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 운명, 고려는 운명이 다하고 조선 쪽으로 천명이 왔다 이러죠. 그래서 정치의 올바른 여부에 따라서
압력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평유람에 담겨 있는 특징이죠.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도울상과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탈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전제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권한의 이제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대종도 때 만든 지평연원의 북두부리다는 얘기죠.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정치를 바라봤습니다. 고려는 뭐다? 불교사상의 괴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죠. 아까 이미 들었습니다. 보기에 기억적도 만족하죠. 맞지?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를 주장했다. 이성계의 능력 법칙을 담긴 했지만 이것이 조선교구 정도 불충분했기에 태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제 더 보충했다는 얘기죠. 용겨준다. 이순신 하나, 이성계 하나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용겨준다는 뭡니까? 태종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종으로 6대자로 지켜 이승기가 이거거든요. 이승기 하나만 안 됐죠. 그래서 앞에 중국의 역대 임금들의 그 근거, 소리, 이화 얘기하고, 그리고 6대도 할아버지들이 이화 얘기해가지고 안 똑같으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명을 받았고, 우리 조선교육은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용겨준 아닙니까? 용. 이, 어떤, 용이 하늘을 날아올랐죠. 임금이 되는 과정이 이는 왕조수성과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4번 문제 다시 봅니다.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 있다. 마찬가지 나와도 조선에서의 책이고 시대 상황과 사상이 반영된 것이 바로 아니니. 자, 혹시 10부터 4번 봅시다. 뭐가 틀렸습니까? 실용적 틀렸죠. 나, 뭐 틀렸습니까? 개인주도 아니었죠? 일단 국가도 되었죠. 확실히 정답은 뭐다? 1번이죠. 됐죠? 그 다음 또 갑니다.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지평연합은 자체 통감 형참 방식을 따라간다는, 안 따랐죠? 뭐다? 방목체가 아니었지. 맞죠? 이거는 차이점이고, 정통과 비전을 구분한 것을 맞고, 이거는 공통점이었지. 특히 지평연합의 국조에서는 고려의 문제점이 이제 불교의 폐해였다는 거죠. 그거를 보였고, 당연하겠죠? 5번 당연하고. 그다음 3번. 확실히 보이죠? 답이요. 시간만 있었어. 봐라. 문학 시간을, 여러분들 풀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런 훈련들 잘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3에서 2로, 2에서 1로 서울권으로 진입해야 돼. 서울 강남 새끼들 뭐다 이거죠. 내 자리 달라. 한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번 오면 되죠. 아, 한점 넘습니까? 사상적 공부의 기운이 없었지. 뭐만 얘기했습니까? 고려시대 불교의 괴단을 취득했잖아요, 그냥. 기억 맞죠? 고려가 잘못됐다. 그래서 유교로 가야 된다. 1번. 3번. 기억의 관점에서. 아까 했죠? 옛날 고려가 잘못됐다, 이거죠.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쓰자고 하는 의견은 고려 용어를 고쳐쓰자고 하는 의견은 아까 뭐였는지까지만 설레시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모르겠으면 재심을 다시 썼는데 절대 뒤에 보지 마라. 뒤에 보면 헷갈린다. 그래서 이까지만 딱 읽고 이까지가 과제인지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왜이 의견과 뭐하고 서로 부딪혔니? 유교적인 이념을 반영한 의미였지. 맞지? 이상하잖아.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
맞지? 어떤 걸 나와야 됩니까? 자, 이제 뒤에 거 보지 말고, 기억 관습에 따르면 선지. 자, 선지 이번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고려사편상 과정에. 모르지? 고려사편상 과정에 안 나오면 뭐 나와야 됩니까? 세종조 때 만들었다는 시평요람이 나와야 되죠. 맞지? 시평요람이 어떤 부분? 국토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고려 때 불교의 대단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제말 알겠나? 엉뚱하게 말을 붙여. 이번이네. 봅시다. 이어. 고금의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고금의 성황은 뭐 때문이다? 시체를 거쳐입니다. 자동적으로 연예 관점에 따른 국가 전망은 시체를 맞죠. 이것입니다. 경서와 역사서 중요성입니다.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경서를 중시하는 거죠. 현실의 상관력으로 도의 큰 수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역사서.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그것은 여기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A.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깨했다. 사상 통제를 깨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시부의 지배를 믿고 도와주다. 숭상하는 거죠. 또 맞다고 오시는 게 바로 숭상 아닙니까? 그죠? 높이 또 맞들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게 풍선인데, 그죠? 또, 입장이라는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생물 지물 있죠? 1번단 갑니다. 혈액은 이런 기능을 한답니다. 좋은 기능이죠? 2번. 두 번째 문장. 혈액이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맞지? 따라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혈액 응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쉬울 건데,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이 피그린에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지된 혈소판 마비와 붙여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냥 혈액 공부는 뭐다? 혈병이다. 여기 일반이고, 생물 전공한 친구라면 쉽게 나와야 됩니다. 아, 피부니는 단백질인데, 그거하고 혈소판하고 그런 뭉쳐지가지고, 같이 생기는 현상이다. 나중에 문제 풀때 나옵니다. 자, 대충 읽으세요. 시간만 충분하다 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혈액 응고는 혈관에서 나타날 때 이제 우리는 뭐다? 혈전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혈액 응고는 좋은 것 같죠? 보세요.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되죠. 그렇다면 자차가 났습니다. 피가 계속 쏟아지면 미치는 거죠. 빨리 막아야 되죠. 그다음 혈액 응고가 되면 피가 밖으로 안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혈액 응고는 현재까지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은 혈액 손실을 막기 때문에 좋죠. 여기까지 됐나? 혈관 속에서 혈액 응고가 생깁니다. 피가 안 돌지. 이건 큰일 나네요. 혈액 응고가 역설적이네. 그죠? 그래서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 이건 안 끝내지, 그죠? 일어나면은 그 위에 혈전이 침착한다든지, 가라앉아서 들어붙는다는 얘기죠. 혈전이 침착한다든지. 혈류가 감소하는 혈관질환이 발생한답니다. 자, 나옵니다. 혈액의 응고. 혈액의 원활한 순환.
결정적인 정도입니다. 3분 K랑. 이렇게 됐나? 혈액 농도가 보세요. 혈관 밖에는 혈병이 생겼을 때 이거는 뭐하노? 번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좋지. 그러나 혈관 안에 혈액 농도가 생기면 이걸 뭐라 하는데? 혈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맞죠? 이러면 뭐가 생긴다? 혈관 질환이 생긴다, 있죠? 됐지? 어쨌거나, 요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걸 막으려면은, 혈액 공고를 억제해야 되고, 이거는 혈액 공고를 촉진시켜야 되지. 활성화시켜야 되지. 정말로 되나? 근데 A의 경우와 B의 경우. 한번 보세요. 원활한 순환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혈액 공급을 촉진해야 되나? 억제해야 되나? 억제해야 되죠. 그지? 됐나? 네. 문단 보는 거에 대한 3문단은 순환에 대한 얘기. 이거는 중국어로 해야 된다. 촉진시켜야 돼. 즉, 활성화해야 돼. 맞냐? 좀 내가 좀 쉽게 풀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뭐 해야 되면 이제? 억제해야 되죠. 알겠지?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잖아. 이 글의 제목은 혈액의 농도 및 혈액의 순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지.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비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피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서 피방을 뺐으니까 혈액 공급이 지연됩니다. 혈액 공급이 늦어진다는 이제 더 낫으니까 피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없으니까 혈액 공급이 늦어진다. 그래서 문맥을 봐도 혈액이 응급되도록 돕는 게 비타민 K였잖아. 그다음 피방에 녹는 어떤 물질은 바로 뭐다? 비타민 K라니. 비타민 K를 발견하게 된 이제 사례를 얘기하죠. 혈액 공고는 단백질을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혈액 공고는 1번단 보세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그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막이 뭉쳐서 혈병이란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 혈액 응고였지. 그 단백질이잖아. 그래,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의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요 부분은 이거를 생각해 나중에 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썼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혈액 공급을 쳐내봅니까? 아까 읽었죠. 우선 여러 혈액 공급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유라고 했죠.
중국 팀장들의 활성화가 먼저죠. 이후에 이제 그 뭐라고 과정이 나오잖아. 생물 용어가 어려운 사람들 나중에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문제인데, 저는 3등을 받으려면 고개하고 찍고. 자, 일단 갑시다.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뭐한대요? 트롬빈이 활성화 된다 있죠. 트롬빈의 활성화입니다. 말씀도 된다는 얘기죠. 문제 풀때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하는 게 아니고,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녹음대로 집어 보면 되지. 그 다음에, 활성화되어 이게 트롬빈으로 전환된다. 저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양태는 뭔지. 자, 그 다음에, 트롬빈은 그 다음 또 뭐가 됐습니까? 혈액 속에 녹아 있는,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이놈의 혈을 뭐한다? 녹아 있지? 여기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불용성이죠. 불용성이 뭐로 바꾼대요? 이불린으로 중요하죠. 수용성이 안 넘는다는 얘기지. 그게 응고가 될 거예요. 그다음 하고 난 뒤에 이 피그린이 모여서 점성된 섬유 그물이 설명을 생성. 이거는 1분 단위 수치. 1분 단위 수치 아닙니까? 기본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기억과 1분 단위에 기본이 모여 형성된 섬유성 그물이 혈소판 나게 하면서 혈병이라는 분들을 되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일단 정리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식을 한번 봅니다. 요게 이제 기본물입니다. 비타민 K는 봐봐.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유자들이 단세포에서 중요합니다.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알지? 단세포 합성될 때 이들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 활성화돼요. 이때 비타민 K가 반응하죠. 방금 읽었잖아. 이게 제가 몇 부분 되는가? 13번 문제 풀 때, 13번 문제 풀때 필요하고, 한 문제 돼요.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활성화는 이제 무슨 말 나오니까 카르복실화라는 말 나오고, 이건 책을 읽어서 지나갔습니다. 카르복실화가 나오는데요. 이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제, 이때, 네, 그냥 포도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포도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네? 식물에서 나오는 비타민 K와 동물 세포나 미생물에서 비타민 K2가 있군요. 그렇게 계속 됐죠. 이게 응고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데 혈관 건강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 순환의 기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칼슘의 역설과 관련되는데,
나이가 들면 뭘 다공증이 생긴다. 관심이 적어지가지고.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하지만 칼슘 보충 섭취해서 칼슘 농도는 높아졌으나, 골밀도가 안 높아지고, 오히려 혈관벽에 하는 뭐다? 혈관 섭취화가 진행된다. 이랬더니, 동맥 경화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혈관 섭취화는 이건 병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혈관 섭취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 의해서 뭐가? ATP라는 단백질이 요거 플러스 기능하는 거죠, 이제. 혈관 섭취화를 억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억제하기 위해서는 NGP라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이 단백질이 K의존성 단백질이에요. 이게 아까 표적 단백질이에요. 다시 바꿔놓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당연히 이게 활성화 되어서 잘못하죠. 그 다음 아니면 문단.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유도하지만 이건 간세포에서 그렇다. 좋습니다. 자, 읽었어요.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문제. 적절하게 아는 것이 혈줄이 형성되면 혈줄이 뭡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혈관 속에 있는 거죠. 혈관 속에 혈병이 생긴 게 혈전이었죠. 전두석 부분이 뭉쳐 혈액이 손실받는 게 혈관 밖이었죠. 엉뚱한 얘기죠. 선호, 정답 1번이네요. 이해했죠? 이렇게 슬래시를 딱 대놓고 싶습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혈관 창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 나와야 돼. 엉뚱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볼까요? 혈관의 혈액이 응급을 일으키고 혈관박이라는 이거 1분당 했었잖아요. 아까 피버린이었나? 그죠? 그런 거 나올 텐데. 2분 3분 같은 말이죠? 맞죠?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당연히지요. 이 물질이 그게 안 들어붙어야 되죠. 안합니다. 알수가 없어요.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뭡니까? 골다공증은 뼈가 부족해 칼슘 부족이 생기는 건데 많이 흡수가 되었는데 골다공증이 안 된 거죠. 그게 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걱정한 것입니다. 영양을 다 빼버렸고 이상한 말 씹으려는 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가지고 방금 여기서 흡수는 되었죠. 자, 보세요. 혈액의 칼슘 농도는 높아졌다. 그렇다면 흡수는 되었겠지. 맞죠?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개선이 안 된 건 흡수는 되었는데 이게 침착이 되었고 맞죠? 혈조리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한 거지. 2번이 돼. 5번 보고 하시겠네요. 칼슘은 농도 높아졌다. 그 다음에 기억이 뭐냐면은 비타민 K1이고 이열이 비타민 K2입니다. 기억은 식물이라 있고 이거는 동물 세포하고 뭐 합성 이방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돼요. 좋습니다. 이 비타민 K하고 비타민 K2는 포도 단백질이 뭐라 했습니까?
3일 캔 꺼줘서 단백질에 대해서. 맞지? 그건 뭐 된 겁니까? 비타민 K에서 가로복실화된 거죠. 맞지? 그러니까 활성화 이전이죠, 이미. 가버리죠. 그럼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K에서 가로복실화되어가지고 활성화 가능한 것이 바로 표적 단백질이 되거든. 그러니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 되려면 이 비타민 K1이든 비타민 K2든 이것이 가로복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활성화 이전 단계니까 정답 4번이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연이 결핍이 발생하면 뭐가 생깁니까? 응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석회화가 유발된다 했거든요. 따라서 경우가 없다가 아니죠. 그 다음 갑니다. 13번입니다.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다. 아까 보세요. 앞에 있던 4번부터 할게요. 보세요. 답을 보세요.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 하죠. 그런데 아까 요 그림 보세요. 비타민 K 다가 비타민 K 단백질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프로트롬빈 활성화는 이미 되었죠. 맞지? 그다음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라는 것을 투여하기 이전에 이미 프로트롬빈은 활성화 되었죠. 나머지 보세요. 과학의 지나친 투여들이 되죠. 과학은 트롬빈의 작용,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죠. 그래서 비타민 K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질범이 맞죠. 그런데 이번 보세요. 피그린을 분해한다 되어 있죠. 피그린 보세요. 우리 먼저. 그거 아닙니까? 이 피그린이 이제 혈전을 만드는 거죠. 혈병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하고 모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고. 피그린은 어떻습니까? 보내주세요. 이 말 되겠나? 각각의 기능 제가 처음에 썼던 이유가 13번 풀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됐지? 4번 답인 건 확실히 이해됐죠? 아까 읽었던 질문입니다. 다시 보면요. 이 부분 나오는 게 있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읽는다면. 혈액에 녹아있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단세포에서 합성될 때 하는데 이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지 잠깐 보세요. 이미 혈액 응고인자 칼슘인자의 결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합을 했습니다. 맞다네. 아까 제가 그림 얘기했잖아요. 이미 비타민 K가 이미 관리했잖아요, 어때? 맞죠? 그러니까, 트롬빈 얘기 나와봤자, 이거는 뒤에죠, 이제. 이건 뒤쪽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 여기서 이미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억제작용 요발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그림 그린 줄 알겠죠? 이 단계를.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우리 수능특강 4회 지문에서 이민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차분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문 챙겨오면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공간 정책 논의를 사관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거죠.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의 결과와 사건의 분석에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는 나옵니다.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비행집단. 비행집단은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은 비교집단이네요. 비행집단은 이미 겪었습니다. 이민자 유입으로 만약에 어떤 단위, 이민자 유입이 아니고 임금이 상승하는 것. A도시하고 비슷한 B도시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바에 의하면 이제 같은 B도시에서 이민자가 유입되었는데 과연 효과를 미칠까 미칠까를 이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건을 경험하는 부분을 비교하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알겠죠? 알죠?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A집단하고 B집단을 합시다. 수치가 중요하죠. 이거에 따른 A집단이 무슨 데에서 어디까지 변하죠. B집단이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죠. 이게 숫자하고 다른 데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 차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에서 이중 차분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 이건 좀 더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관계이기 때문에. 자,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단계의 관계는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스물특강 지구에서는 두 집단 구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 됐습니다. 유사한 성향을 가진 다른 도시. 그 다음, 같은 도시에서 그 전의 얘기. 기억납니까? 저는 특강 사회 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물이 저는 쉬웠다는 얘기죠. 과연 어떤 사건의 임금이라는 자원에서 평균 같은 것들, 이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현할 때는 문제가 많다. 까지 하고, 이제 이종사고도 그렇게 하는 얘기죠. B에서 A를 빼지 않고 이미 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행 추세 가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보면 그 다음에 3원단이 이제 수원 교체하고 얘기하고 3원단 갑니다. 우리 저는 뭐 그냥 통계적 사정보다 변화 발생이 되겠죠. 똑같이 변화 발생이 자, 그냥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수트 400 지목은 조경편에 2강인가 3강인가 4강인가 기억나는 사회기문 앞쪽에 있었어요. 그거 참고하면 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실험적 방법에서는 비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임금의 사건적인 변화를 비행집단이 아니죠. 비행집단하고 비교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됐습니까? 2번,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문제가 많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경우도 있죠. 경인 출신 과정에서는 전제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주도 연구의 커리어 상황은 했고요. 이런 변수가 없다는 공부. 이 외의 변수는 없다는 공부. 보세요. 예전 탐험법 해보세요. 기억에 적용. 기억 보세요. 어떤 노동자 고용풀이 증가를 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시행집단이 더 큽니다. 그럼 실제 시행집단이 변화된 게 있을 것이고 비교집단이
변화된 게 있겠지. 아까 했잖아. 이게 만약에 A에서 B로 A 시점에서 B 시점으로 가고, 요게 또 A 시점에서 B 시점으로 갈거 아닙니까? 했을 때, 공식은 요거 B 빼기 A를 하고, 요거 B 빼기 A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효과 알죠, 지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단 뭔가 하면은. 비행 집단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계속 뭐가 줄어들지. 거기 보세요. 쓸데를 가져갑니다. 쓸데를 가져갑니다. 고용률이 지금 감소폭이 크지. 어디가 비행 집단은. 그렇다면 비행 집단은 고용 감소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되었지. 그렇다면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고용률 증가보다 어차피 이 시행 집단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고용률 증가가 어쨌거나 이거는 둘지 맞지? 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지. 했을 때 봐봐라. 비행 집단이, 한번 보세요. A에서 B였지. B에서 A를 뗐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크나 작나? 맞지? 맞잖아.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클거 아닙니까? 따라서 시행 집단 변화 빼기 비교 집단 변화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지? 아까가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이것도 줄어들죠. 한번 이중처분법 공식 우리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고용률 증가도 공식을 적용 안 해도 분명히 작을 것이고 고용률이 작을 것이고, 이중첨언법을 적용했을 때, 시행집단 변화율 빼기, 비교집단 변화니까, 시행집단 변화가 그다지 고용률이 상승 안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작을 것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첩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S국가의 T주와 그에 인접한 Q대 위치한 식당들을 92년 1월 초와 12일 말에 조사한 결과랍니다. 했더니 T주가 임금을 올렸네요. 이미 뭐 했노? 이행을 했지. 같이 올렸지. 이거 시행집단이지. 됐습니까? 이미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Q주하고 T주의 저임금 식당들이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자, Q주는 올리지 않았고 T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아예 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자 여기 시행집단이 저임금 식당은 이미 그렇게 시행하기 전에 이미 지급했지. 일단 그 비교 효과를 보는 것은 이제 요거죠. 여기서는 시행을 했잖아요. 임금 올렸죠? 했더니 4달러에서 임금이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되는 시간당 4달러 임금이 되고 인상률의 임금이 상승했다 했거든요. 이게 실제 시행됐던 집단이죠. 그런데 지금 필수 고임금 식당은 이미 인상 이전에 5달러 더높은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 이게 이제 도표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보는 거지
했나? 했더니 P도 저 임금 식당은 19.6명이 20.9명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3명의 전가 비포가 왔다는 얘기지. 나머지 P도 고임금 식당과 요거는 전부 다 동일한 수치가 나왔잖아. 다르다 상당히 좋죠, 지금. 동일한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요. 가지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우위에 임기따이라는 플러스 1.3명이다. 맞잖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 선지 이거 봅니다.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와 매출의 특성에서, 이거는, 이건 제시된 말이죠. 맞지? 이중 차분법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비교집단을 어디로? 휴무조 식당으로 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차분법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빼기 뭐였나? 시행집단 빼기 비교집단의 변화였지, 이렇게 했잖아. 시행집단의 변화는 뭐가 되나? 플러스 1.3이지. 빼기 뭐다? 비교집단 얼마야? 마이너스 2.1이지. 그렇다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3.4지, 맞지? 시행집단 변화 빼기 비교집단의 변화.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수통이 너무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4번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집단이 보세요. 92년 1년간에 변화했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미 이건 그 정도죠. 이 원칙이 안 맞잖아요. 같은 연도가 돼야 되죠. 아까 동시 발생성이라니까. 아까 썼던 말이 변화 발생의 동시성. 그러니까 내가 같은 연도로 잡아야 되죠. 이건 절대 신뢰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말 알겠지? 그래서 91년 2년간의 변화는 뭐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임금 상승하고 관계없는 시기였죠. 그걸 가지고 고용 증가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틀렸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하고 차를 보는 게 바로 이 이중 차분법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이거는 이것보다 그 앞에 거를 봐도 이게 뭔 말인지, 그죠? 동시 발생성에 어긋난다니. 그 다음에, 비교집단을 퓨도 식당으로 보든, 퓨도 고임금 식당으로 보든, 변화는 전부 다 마이너스 2.1로 동일하냐?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이들만 하나 준 거죠. 됐습니까?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 A, E의 단어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쓰인 거죠. 사건의 전말이 곧 오늘 신문에 나타났습니다. A가 열과의 차이가 나는데 전용통화 얘기죠. 열과의 차이가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이게 수원을 바꾸다였지. 아니, 수원을 다르게 했다는 게 생각을 바꾸다. 을도 바꾸고요. 비슷하죠, 지금요. 현재 3번이 뭐냐면은 결론을 내렸답니다. 결론 내린 거 주의 내린 단어죠. 현재 4번이 유사성을 높이는, 유사성을 높이는데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었고요. 5번이 가능성을 줄이죠. 말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정답 2번이네. 이렇게 해서 복수지문도 한번 풀었습니다. 복수지문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풀었더니, 문학시간을 줄이고, 맞죠? 복습 시간에 좀더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면 화작 12번은 한쪽 무조건 풀고요. 이 정도 화작이랑 10분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형 안 되겠잖아요. 그다음에 문학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 수법과 고교 과정하고 연계만 된다면 문학도 18번만큼의 교출이 될수 있겠죠. 문학도 그렇게 보여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수 쪽에 적어도 40분 이상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맞지? 그렇다면 적어도 2등급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복수지만 또 세 개를 지금 나름대로 좀 풀어봤는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사회지문 같은 경우도 수특하고 이미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수특에서 이중처분법 정도, 저도 그 질문을 2번 내지 3번 정도 독해한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특 교독서 질문이 시험에 출제됐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단지 무리 없게 질문을 읽고 문제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았다는 제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22년도 6월 9일 날이죠. 고3 평가원 수업 마칩니다.